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근 승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이 상당히 큰게 하나 보이네요. 네, 두 개도 보이고요. 네, 찾으셨나요? 자, 조용히. 오늘 비가 오고 나서 오니까 더 좋네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거는 질이 떨어져요. 예, 아직 핏줄도 남아있고, 질이 떨어져. 요거는 조금 별로고. 자, 요거. 요거는, 아쉽게도 지금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로 아직 더 쪄야 돼요. 저거는 이제 거의 뭐 다이아몬드 안 됩니다. 이런 걸. 왜냐하면 이제 산화 너무 노출됐어요. 빗물 들어갈 거예요. 산소.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자, 오, 이거 가네실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네, 아,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요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이고요. 투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질은 좋은 편입니다. 예, 요런, 여기서 완전히 확 쪘으면은 완전 엄청난, 그 뭐, 이거 하나 가지고 호텔 하나 지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인데 좀 아쉽게. 예, 아직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거 조금 더 밑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거예요. 초기에 저한테 발견된 게, 예, 얘한테는, 저한테는 축복이고, 니한테는 아쉽네요. 더클수 있었는데,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냥 넣어놓을까요? 아, 너무 노출이 됐어요. 요거는 제가 발견한 걸로 합시다. 공룡 모습을 하고 있네요. 한, 요 정도면 한 1000캐럿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의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 또는 다이아몬드 공원입니다.